금융감독원이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른 첫 정기검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등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상반기엔 6개 금융복합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자본 적적성을 따지는 수시검사를 벌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복합기업 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집단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금융복합기업 집단법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